예, 내쉬빌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컨트리보이 김문성 기타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트리보이 CB 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쉬빌 뭐 컨트리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보통 뭐 재즈 기타라 그러면 재즈 기타리스트라 그러면 유럽 순회 공연을 마치고 유럽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렇죠. 대충 그좀 뻥이 통하는데 컨트리는 미국이 그렇죠. 원조잖아요. 근데 미국 이름 뭐 내시빌, 컨트리하면 내시빌이죠 뭐. 그렇죠. 그렇죠. 그거 내시빌 했다가 나 내시빌에서 이런 사람 못 봤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게 안 되니까 공연을 하고 하고 싶어 하는 싶어 걸로 내시빌에서 하고 싶어 하는 긴급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장르면은 순회 공연이 필요하지만 컨트리는 순회도 안 해도 되죠. 예, 그냥 내시빌만. 내시빌만 있고 사람들이 순회하죠. 사람들이 그냥 순회하는 걸로. 네. 네. 시비 문성의 내시빌 공연이 성사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도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서 막 쳐요. 아, 그냥 내시빌 가서 치면 되죠, 뭐. 치면 되죠. 비행기 값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 이거 언제 한번 네, 데려가시죠, 선생님. 그게 없다고 그렇게 이것이 비행기 바로 값의 한계를 그냥 야. 한계의 아이콘 김문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 네. 네. 우리 지난 그 첫 리뷰할 때 문성 씨의 그 과거사? 컨트리 기타로 전향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을 많이 느꼈었는데요. 오늘 또 이제 또 새로운 미국을 가는 어떤 비행기 값의 한계, 새로운 한계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이 싸, 네. 싸, 지난 6개월 전에 사면 싸. 네, 그래서 내시빌 공연 이력을 조만간 갖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길드의 블루스 보드 같이 리뷰를 해볼 텐데요. 좀 블루 버드인 줄 알았더니 그냥 블루스 버드예요. 네, 블루스 버드입니다. 네, 블루스 버드. 112만 5천 원이네요, 네. 가격이. 이게 생긴 게 깁슨 L5 솔리드 같이 생겼고요. 네, 그 얇은 네, 얇은 바디를 가지고 있는 네. 그 반쪽짜리 L5 솔리드 같이 생겼고 약간 레스폴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레스폴의 얇은 모델들이 네. 옛날에 그 우노 브랜드에서 네,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얇은 모델들이. 사운드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약간 락킹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예상이 됩니다. 원만하게 생겼네요. 참 동글동글. 네. 탑 메이플 예쁘게 있고요. 딱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인버드 솔리드 바디입니다. 오, 체인버드가 돼 있나 봐요. 돼 네. 그러면 무게가 가볍군요. 얼마 거란 얘긴데. 네, 원피스 마호가니 빈티지 소프트 U쉐입 넥이고요. 로즈우드 지판에 그로버 스타트이트 18:1 헤드머신 오픈 기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너트 너비 43mm의 본넛이고요. 지판 공유는 10인치. 뭐 지난 시간에 9.5인치랑 크게 차이가 없죠. 차이가 네, 254mm 지판 공유로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인치는 또 처음이네. 네, 10인치 처음 봐요. 보통 7.5, 9.5, 12 이렇게 나오는데 10은 진짜 처음 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맞네. 네. 9.5가 뭐나? 10으로 맞춰.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공장장님 많이 네. 활동하신 공장장님. 맥시머처 만드신 그 손큰 네. 공장장님이 9.5 다 치우고 10으로 맞춰. 한 것 같습니다. 네, 22프렛의 미디엄 전반프렛이고요. 62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의 세이모어 덩컨의 JBSH4 네, 픽업의 니켈 커버고요. 어우, 덩컨이요? 네, 넥 픽업의 세이모어 덩컨의 59SH1 네, 니켈 커버 장착이 된 픽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컨트리 치지 말고 무슨 엔터 샌드맨 이런 거 칠 걸 그랬다요. 네, 좀 더 락킹한 걸 쳐서 좋았을 것 같네요. 보니까 픽업 구성 보고 이러니까. 네, 3웨이 픽업 셀렉터 가지고 있고요. 2볼륨 2톤 그리고 톰프로스 NVR 락킹 튜너매틱 브릿지입니다. 이쁘네요. 네, 깔끔한. 자, 채볼게요. 두께가 제일 궁금하네요. 네, 두께가 제일 궁금합니다. 101. 101.5. 무게가 가벼운데요? 좀 있으면 101이 될 것 같아요. 공장장님이 1.5가 뭐 40입니다. 네. 4잖아 4. 네, 딱 4네. 네, 38 이런 거 안 키우잖아. 12프렛 여기에. 네. 12프렛은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12프렛을 재는 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 아, 많이 나왔구나. 네. 9를 재야죠. 9를. 네, 돌려보시죠. 그렇죠. 74요.
74. 얇아요. 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 네. 75 정도 나오겠네요. 또 무게에 목숨 걸었지 않소? 무게 몇 킬로일까요? 아까 거보다 확실히 무거워. 확실히 무거워? 네, 저는 확실히 무거운데. 진짜? 네. 아까 건 크고 이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또? 나 죽겠네 진짜. 아, 나, 아, 나 진짜. 이거 또 비슷해. 아, 쓴 거 보니까 응? 비슷해, 비슷해. 어, 이게 뭐야? 34, 27, 25. 25. 어, 이것도 3, 왠지 32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예, 맞출 것 같아. 3.1 뭐가 나올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딱 맞추신 거 아닌가? 딱 맞췄을 수도 있어요. 이거 봐. 아, 3.1 뭐가 나올 것 같아서 왠지 느낌이 3.19. 3.19. 299에서 3.19로. 네, 오늘은 문성 씨가 네. 오늘은 제가 제일 근접하네요. 제일, 네. 2승째를 거두고 그래, 아까 그거 하자 그랬잖아. 1,000원빵 만 원. 할걸 그랬네. 그럼 벌써 4만 원이요? 그렇죠. 그럼 네. 그렇게 몇 번 하면 내 10일 네. 가는 건. 그렇죠. 아니, 왜 남의 돈 털어서 내 10일 갈 생각을 해? 네, 이렇게 무게까지 잘 재봤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리어피커 팬더 크림톤이고요. 어, 이거 좀 가변성이 있네. 오우. 오, 좋다. 마샬 클린턴. 그래도 레스포는 레스포이네요 소리가. 길드는 참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 좋네요. 생각보다는 기름지네요. 샌더 게인. 오. 마샬 게인. 게인을 좀 많이 주세요. 네, 마샬은 좀 자, 엔터 소리가 어, 좋다 이거. 어, 이거 좋은데요? 락킹해요. 아주 락킹합니다. 네. 무슨 어. 메탈 같은 거 조금만 엔터 샌드맨 한번 쳐 보실래요 진짜? 오 좋아요 어울립니다. 굿. 네, 뭐 엔터 샌드맨 치라 그랬을 때 안 나오는 기타리스트가 없죠. 기타를 치면서 지금껏 네. 엔터 샌드맨 리프를 안 쳐봤을 가능성은 네, 네. 정말 제로에 가깝죠. 그렇죠. 네. 어 이런 리프 칠 줄 안 하고 아 조금 안 하구나. 네. 어, 저도 알아요. 네, 그렇죠. 이거 그 예전에 노래방에서 우리 그 기타 치고 막 음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그런 네. 어, 집 그 집단이 네, 그런 집단이 어, 놀러 가서 노래방에 갔는데 그 엔터 샌드맨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00765 00765 그 탭으로 불러요. 네. 아, 태블라처럼 00765 302023 00765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어 가지고 아직도 그걸 사람들이 술 취해 가지고 00765 이러지. 어, 와, 이 광기가 느껴지더라고. 이게 이 타브 학부의 폐해인가 이게. 아, 충격이었습니다.
네. 어, 네. 이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어, 이번에는 아니죠. 네. 네. 엔트샌드는 아니고 네. 그 블루 스트레이라는 제 또 네. 오리지널 곡인데 네. 네. 약간 블루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블루스 버드를 블루 스트레스로. 네. 그러게요. 이런 우연히.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블루 이거 좋다, 스트레. 이거. 네. 이건 좋네요. 네. 짜잉! 자, 요거 아주 좋죠. 네. 시작부터 아주 그냥 잡아주는 거. 네. 네. 요거 이게 블루스. 네. 그러니까 블루스, 베이스볼, 또 B로 시작하는 거 뭐 있죠? 비어. 비어. 맥주를 먹어야 돼, 맥주를. 아, 그렇죠? 맥주 맛이 네. 팔팔 떨어지는 곡을 어떻게 잘하셨네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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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B야, 3B. 3B, 네. 블루스, 베이스볼, 비어. 네.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거기다 이제 바이크까지 들어가면. 바이크까지 들어가면 네. 그냥 그 사람 페인이죠. 네. 끝나는 거죠. 네. 네. 기타를 딱 메고, 기타를 메고, 할리를 딱 타고, 그리고 야구장에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본다. 이러면 인생 조진 거예요. 인생 조진 거예요. 네. 인간이 아니에요. 네. 포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 블루스 버드 쭉 사운드 들어봤고요. 시청자들표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들표는요, 1763화의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재즈 마스터였습니다. 앞으로 재즈. 이거 좀 좋아요. 네, 이거 괜찮았어요. 밑에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이날에 그리고 선생님이 문화 살롱 그 LP 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문화 살롱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문화 살롱 아 너무 재밌습니다. 뭐 김치 공장 얘기 나오고 막 이랬대. 그게 문화 살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사람들이 재밌어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아 오늘 너무 좋았네요. 이번은 뭐 진짜 최고의 뭐 품격 있는 정말 문화 살롱이었습니다. 막 아날로그한 옛 감성이 왠지 모르게 울컥하게 되네요. 빈프리스님 뭐 이렇게 해주셨고요. 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요. 유튜브 보시면 되죠. 네, LP판과 턴테이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감성에 젖어 있어요. 오방눈탱이님, 저도 오늘 문화 살롱 정말 좋습니다. 30대 중반이라고 하시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겠네요. 네, 김병호의 문화 살롱 정규 편성을 지지합니다. 마시고요. 괜히 했네, 이거 괜히. 네. 우리 초대 손님 없는 날 가끔 생각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문화 살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분 닉네임부터 아제네음 물씬 하시는 분인데요. 야마하 돌면 깁슨 팬다. 야마하 돌면 깁슨 팬다. 야, 대단합니다. 네. 그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 드릴게요. 이분 드리려고 했어요. 네. 이분이 또 댓글도 우와 고급집니다 문화 사롱 흐흐흐 이거 아재체 있죠. 아재체. 그, 네. 아. 휴먼 아재체를 사용하고 계신데
왠지 싸롱이라고 해야 할 듯한데요. LP바에 가서 술 마시고 약간의 사치를 누려본 지도 참 오래되었네요. 멋집니다. 향수가 왕창 느껴지네요. 기타로 돌아가 보면 오랜만에 갖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색상도 너무 이쁘고 아름답습니다. 한줄평.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갖고 있어도 갖고 싶은 팬도. 연배가 어떻게 되실지. 네. 40대일 것 같아요. 네, 40대를 예상해 봅니다. 네. 야마하 돌면 깁슨 팬다님, 아제네음 물신나는 닉네임과 한 줄평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좋네요. 아, 이 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화살롱에 대해서 아우,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문화살롱 예고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인생과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와, 정말 파격적인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네. 야, 이거 예고편입니다. 안 하시죠? 야, 이거 아, 불안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미리 좀 상의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왜 인생과 결혼이라 그러니까 웃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여? 제가 지금 우리 이누 씨가 한줄평을 너무 잘해서 제가 계속 그게 생각하고 있었던 한줄평을 어떻게 하면 한줄평을 좀 이렇게 맛깔나게 할 수 있을까. 한줄평 생각하고 계셨구나. 다들 근데 생각 안 하고 바로 이렇게 즉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데 이누 씨는 어디 말하면서 계속 생각. 3일 전에 생각해 오는 것 같아. 아예 아닙니다. 18년 라이프 뭐 이런 거 보고 나 기절하는 거. 아, 그때 18년 기타 나왔을 때. 18년 라이프래. 야. 아니, 계속 생각하는데도 생각이 잘 안 나. 예, 이게 해버릇 해야지. 잔머리를 사용하는 거라. 그러니까.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왔어. 한 줄평 아까 왔어. 이제 막 엔터 샌드맨도 쳐보고 했는데. 네.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락킹하네요. 네. 저 블루지하고요. 네. 또 아까 블루스 연주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러니까 굳이 문성 씨가 초대 손님이 아니었어도 될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들으세요. 네. 그런 느낌의 장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게 연주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오히려 깁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연주하기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연주하기 편한 뭔가 레스포적인 느낌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메리트죠. 아, 좋네요. 가격 비교되면 완전 메리트니까. 네. 그리고 한줄평을 정리하시면? 그러니까 이걸 좀 뭐에 비유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생각이 안 나지? 네. 네. 이게 멋있는 비유를 조금 해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한 게 제안을 네. 포섭 능력이 있으시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주옥 같은 비유를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좀 얌전한 느낌의 그런 레스포리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00765가 어울리는 네. 그런 사운드에서부터 또 컨츄리까지 다양하게 뽑아내는 걸로 봐서 생각보다는 좀 강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줄평 꾀꼴인 줄 알았더니 독수리. 네. 아 이런 거 기가 막혀. 진짜 싫다. 뭐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동창이요? 네. 그때 이러진 않았는데. 야간이야 야간? 그때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죠? 감사합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렇게 한줄평 쭉 들었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 이건 어이 기타가 좋아요. 네. 생긴 것도 있고. 자, 소냉치 몇 대? 소냉치 몇 대 몇? 짜잔. 7.5, 8.0, 8.5. 오, 따다닥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갔네요. 딱 맞지 않으면 단계별로. 네, 계단 시간이면 뭐 퍼펙트. 네. 그래서 총 평균이 8점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블루스버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성 씨가 이번엔 SG를 또 네. 연주를 해주실 건데 이것도 생긴 걸로 봐서는 굳이 컨츄리를 시연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기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우리가 아까 사운드를 이미 들어봤을 때 그런 빈티지한 성향의 연주도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S100 폴라라라는 폴라라 모델, 폴라라라는 모델인데 다음 시간에 문성 씨 이번에 또 두 번째 촬영 예, 길드 네. 시리즈 마지막 기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